네. 아! 지금 닦는 거 아니고 지금 기습니다. 아까 보면 이제 이렇게 자석이 지나가는데 네. 이 자석에 그냥 이렇게 밀게 되시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기입니다. 아크릴스조 편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아크릴스조를 이전하다가 기스가 난 거를 좀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진짜 실제로 만든 강성형, 지금은 플라잉테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직접 사장님께서 오셔서 아크릴 폴리싱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고 댓글들로 질문해주신 것들을 한번 한 세 가지 정도 답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플라잉테크 네. 예, 강성해양이 플라잉테크 똑같은 동일한 회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희 플라잉테크는 창업한 지 23년 전에 강성해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쪽 가공 일을 갖다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금은 아크릴 수조 쪽으로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수조를 처음 써봤는데 상당히 투명하고 유리 수조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게 하는데 아크릴 수조를 사람들이 좀 네. 많이 안 써봐서 네. 저희가 올렸을 때 댓글에 문의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거기서 좀 추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네. 번째는 이게 좀 누렇게 된다 약간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크릴 수조를 오래 쓰면 누렇게 된다. 네. 아크릴 수조를 오래 쓰면 누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아크릴이란 자체가 모두 플라스틱은 다 그렇습니다. 그쵸, 그쵸.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누래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실내에는 자외선을 직접 볼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아크릴 수조 이 재질의 아크릴은 자외선을 거의 보더라도 거의 누래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20년, 30년이 되시더라도 누래진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누래지지 않습니다. 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아크릴 수조를 처음 해봐서 네. 이렇게 뭐 지나다니다가 뭘 이렇게 들다가 네. 좀 기스 날까봐 네. 막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었어요. 네. 맞죠? 네.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좀 촬영 현장이니까 이걸 좀 닦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유리를 신문지를 뭐 사용해서 닦던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기스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혹시 이 바깥 외면, 네. 외관은 어떻게 이렇게 좀 닦아야 될지 혹시 팁이 있다면. 아크릴 닦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생활 관리, 아크릴 관리를 잘 못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 네. 아크릴은 물로 닦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네. 일반적으로 슈퍼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소에서 구한 부직포입니다. 청소용 부직포. 예. 청소용 부직포. 청소용 부직포고 요거는 다이소에 파는 거 그냥 유리 세정제. 저렴한 거 가지고 예. 부직포는 뭐 부드러워서 예. 닦으셔도 되지만은 예. 이런 거는 이렇게 닦으셔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안 지는 것들 예. 이런 걸 그럼 세게 닦아야 되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 세정제를 좀 뿌리세요. 뿌리셔 가지고 이렇게 닦으시면 전혀 기스 안 나고 닦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계속 닦아내시면요 예. 물기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오, 진짜 닦이네. 예, 닦여요. 예. 근데 생활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예. 이 물만 있으면 닦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쓰실 필요 없고 요 정도만 그냥 요 정도만 네, 닦으시면 간단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저희 오신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전하다가 살짝 기스가 났잖아요. 기스가 많이 나셨죠. 예, 많이 나셨죠. 그래서 네. 폴리싱 작업을 하러 오셨는데 네. 그 폴리싱 작업 후에도 네. 약간 자국이 남을 거다. 어차피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참고로 네. 우리나라의 아쿠아리움 중에서 그나마 이름 있는 63 아쿠아리움이 네. 지금 거의 한 7, 8년 됐어요. 네. 그런데 그 63 아쿠아리움이 한 4년 전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 그 아크릴을 뜯어내고 다시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지하에서 그걸 뜯어낼 수가 없어요. 예, 폐기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새로 넣을 수도 없어요. 아크릴을 폴리싱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아크릴의 장점이 10년을 쓰든 30년을 쓰시든
폴리싱을 하면 다시 새 것처럼 복원이 됩니다. 아~ 이 아크릴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 예. 아크릴의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안전한 거. 절대로 접착구이가 터지지 않는 안전한 거. 물론 제대로 만든 사람의 물건에 한해서 안전하고 수명이 긴 거. 그리고 스크래치 난 걸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거. 예. 가볍다는 거. 그리고 보온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기세가 작게 나와요. 네. 이륜 창출을 하는 아쿠아람들이 다 아크릴을 쓰세요. 인사사고. 유리 수조는 터질 수 있어도 아크릴은 터지지 않아요. 그래, 애기들이 뭐 장난치다가 뭘 던지잖아요? 네.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애기가 한 3살, 4살 이런 집에 아크릴 수조를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찾는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안전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폴리싱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점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번 작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폴리싱 작업을 마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크릴을 자석 닦이로, 자석 지우개로 지우면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 겁이 나서 쓸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크릴 수조 자석을 어떻게 쓰시는지 자석 닦이를 그것도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리고 제가 오늘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디 부위였죠? 자, 일단 이 부위거든요. 이만한 한 요 정도. 심해요. 요 정도. 한 손바닥 정도. 요 정도. 그쵸? 우와. 예. 지금 보이실 겁니다. 예. 요렇게. 자, 이 작업을 한번 진짜 흔적 없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네, 가능하십니다. 예. 이왕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요것만 내고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스크래치를 많이. 이렇게. 지금요? 예, 여기. 지금요? 예, 여기. 깊게 지금이요? 예, 여기서 제가 더 내버릴게요. 아, 더 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제가 더 내고 완벽한 색으로 다시 복원을 시켜드릴 거예요. 가능합니다. 불안한데? 보고 계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감 있으신 거죠? 아니 네. 더 스크래치를 내신다고?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새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메인이 왕 저희 메인이 왕인데? 그럼 한번 믿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크래치는 제가 내볼까요? 아, 그렇게 하세요. 오, 네.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거. 사포예요. 사포인데 스펀지 사포라고 요걸로 지금 기스를 한번 내보세요. 그냥 아무 어디건. 이거 너무 까칠한데? 예, 아주 까칠하죠? 오, 세게 안 돼! 더 세게 해도 돼요. 진짜 기스 났어? 예. 지금 닦는 거 아니고 지금 기스입니다. 더 해도 돼. 기스다 이거. 잠시만. 괜찮아요. 일단 위양 내는 거 좀 내보겠습니다 진짜.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요만큼이었는데 원래는 지금 이만큼 내셨어. 예. 한 4배 5배 예. 내셨어. 자. 요거를 자 한번 해볼 처음 아크릴로 다시 복원을 한번 해봅시다. 그 날카로운 물질을 기스를 난 걸 갖다가 다시 사포로 기스를 이렇게 다시 내서 그걸 지워주면 됩니다. 지금 요쪽에 있는 것들이 이거보다 저 굵은 것들이 요걸 문대물어서 지워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깊은 자국들이 이전하시면서 났던 상처의 깊은 자국들이 보입니다. 그걸로 그것들을 갖다가 이 사포로 이렇게 치웁니다. 1차적으로? 예. 근데 아까 아크릴 관리하실 때처럼 물을 뿌려가면서 스펀지 사포로 이렇게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문대주세요. 한 3분 정도 문대셔야 되실 거예요. 사포가 가장 거친 사포거든요. 네. 예, 거친 사포인데 사포를 한 저희가 회사에서는 한 5 종류 씁니다. 거친 거부터 가면 갈수록 부드러운 걸로. 근데 오늘 제가 한 4 종류 가지고 요걸 없애볼게요.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계속 밀면 아크릴이 닳아서 없어져서 나중에 수압이 약해져서 이게 터지지 않습니까?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아쿠아룸들 다 터졌어요. 아쿠아룸들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이 폴리싱 작업을 하세요. 이거 자주 하지는 못해요.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중 폴리싱이라 해서 스킨스쿠버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폴리싱을 해요. 와. 유리하고도 다른 게 운반하는데 아무래도 아크릴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수건이라든지 이불을 그 구루마 위에 캐리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밀었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겼겠죠. 자, 거친 사포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지워진 것 같아요. 물을 뿌려가지고 부직포에 한번 제대로 됐는지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일단 중요한 그 상처는 없어진 것 같아요. 깊었던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거친 사포가지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와. 여기가 깊었었죠? 예, 여기가 일단 깊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게. 네, 그죠? 세 번째. 네. 3단계. 지금 요 접착 부위도 사실은 재단기로 재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 거칠어요. 거친 걸 갖다가 이 사포로 이걸 다 다듬어요. 이 부위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소비자님들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폴리싱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가정 방법. 네. 타프만 해도 이렇게 투명이 돼요. 오. 네. 와. 굳이 약품을 안 하셔도 종이 사포로 하시면 많이 힘드세요. 종이 사포가 좀 저렴하긴 한데 손가락 자국도 좀 생기고 조금 힘들어요.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물 뿌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더 스크래치 되진 않겠지?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 그러니까 초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포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폴리싱 작업 들어갈 겁니다. 예. 요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싱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폴리싱 그 액체 용액을 갖다가 이 지금 이 부위에 조금씩 뿌려가지고 요걸 마찰을 시킵니다. 마찰을 시켜서 닦아내는 겁니다. 지금 닦아가지고 이 정도 투명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하시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죠. 새 것처럼. 네. 일단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뿌리세요. 뿌려서 이게 A번 용액 가지고 일단 한번 도포를 해 가지고 일단 스크래치를 거의 제거를 완전히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아크릴에 기름을 한번 칠해 주면 아크릴이 광택이 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B번 용액입니다. 지금은 스크래치는 제거가 됐는데 아크릴만의 특유한 광택이라든지 이런 부드러움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바릅니다. 네, 맞아보십시오. 오! 아주 부드럽죠? 밴들밴들해서. 네. 오! 아직 여기에 약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전면은 구태여 약을 바르지 않고 여기에서 물만 대박 갖고 와. 네, 물만 한번 뿌려주시고. 아, 이거는 얼마나 가요, 올해 지속? 요게 이 정도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부들부들해요. 3개월 한 번씩 해주면 더 좋겠다. 아, 더 좋죠. 아. 네, 안 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아, 조금 힘드네요.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와. 네. 아크릴 수도는 자석 닦기가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편견을 싹 없애드릴게요. 자, 자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물 속에 들어갈 자석, 이게 물 밖에 있는 자석인데, 일반 자석 닦기는 사실 물 속에 넣으면, 스크래치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청소용 부직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소. 네, 다이소 청소용 부직포를 준비를 해서
청소용 부직포를 이렇게 갖다 대면 부직포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 자석. 예, 일반 자석이에요. 안쪽에 들어가. 예, 요거를 물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네. 아까 부분 이제 이렇게 자석이 지나가는데 네. 이 자석에 그냥 이렇게 밀게 되시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물을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한 두 번 정도 뿌려주세요. 예, 뿌려주시고 부직포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직포가 예, 빠지지 않도록 이런 상태에서 자석을 붙입니다. 아. 자석을 붙이시면 이끼가 낀 쪽을 이렇게 문대주세요. 이렇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이렇게 지금 상부에서 제가 닦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네. 이 모래에서 네. 5cm까지만 닦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 더 내려주시면 네. 이 모래가 물살에 의해서 딸려 위로 올려서 이 자석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크릴이 또 스크래치가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할 수는 있지만 물고기를 다 빼고 물 다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5cm 예, 한 5cm 정도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앞뒤로 스크래치가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5cm 부위는 어떻게 닦느냐? 네. 이것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석으로 닦지 않고 요 아크릴 전용 헤라가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판매를 하시나요? 네. 요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요 밑에 부위만 이렇게 문대주시면 요 부위만 문대주시면 스크래치가 전혀 요거 좋네요. 네. 그러면 이 아크릴 수두를 뭐 청소를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석도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네. 솔직히 아크릴 수조가 사용을 겁났는데 네. 좀 할 수 있겠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누구나 관리하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 일본 많은 사람들이 아크릴 수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만 아크릴 수조를 사용하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스크래치에 뭐 겁을 내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관리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 생각에는 안드라는 아크릴 수조를 편리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크릴 수조 1,000만 원짜리 어항 폴리싱 작업 그리고 장점과 그런 관리 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완벽 제거.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기스를 내놔서 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제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예. 관리 용품은 그 플레인테크 그 스마트 스토어에 또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드비의 테드 플라인테크 예 듣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